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별로 환희일상의 신원입니다. 행규입니다. 준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세 명이 여기 친한 친구인데요. 저희가 오늘 영도 영도까지 왔습니다. 영도 우리가 왔습니다. 네 시간을 달렸네요. 네 시간 동안 빗길을 뚫고 우리가 여행에 왔습니다. 따라라라라. 야 복층이야. 대박. 이야. 자 2층 우와 대박. 대동이 일로해. 아, 자 욕실을 와 대박. 와 대박. 야야 나 신난다. 자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와 TV도 있어. 와 야 TV 대박인데? 약간 너무 천장 같나? 나 진짜 근데 너무 놀랍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둘이서 자면 되는 거지? 라라라라라. 여기 또 화장실이 또 있어요. 밑에도 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어 테라스까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자 물을 한번 틀어봅시다. 좋아 틀어. 나만 안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해. 우리 정식으로 소개를 합시다. 왼쪽. 자 반갑습니다. 팽교 TV입니다. 아 유튜브 아니세요? 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옆에 볼드모트 씨 진웅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을 왔습니다. 얘네들은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진 애들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진 애들이죠. 잘생겼는데? 누가? 너 자 여러분 저희는 씻고 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연덕바다. 야. 야 바닷가 대박이다 진짜. 저희는 조식 먹으러 나왔어요. 제 앞에 뷰 보여드릴까? 아, 저 여기 인터뷰 나왔는데요. 예. 어디서 오셨다고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아 미얀마요? 오래 사셨나봐요. 16년. 16년? 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어, 야, 춥다. 이게 겨울밭 아니겠습니까? 짜구요. 어디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예 일상의 행교 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 여행의 몰래카메라를 위해 저희가 3주간 진홍이를 속여왔습니다. 4,0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짜고. 그래서 진홍이가 지금 제가 4,000만 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믿고 있어요. 너무 신뢰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장 보러 갑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급하게 늦게 와가지고 장을 못 보고 와가지고 장 보고 와서 씻으려고 저희는 이렇게 페인으로 가고 있어요. Nope. 아. 와. 야 점심시간 막 시작했어. 어 알아. 막.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잠깐 바지 내려가.
발자국 신기록 찍기. 오케이. 발자국 신기록 찍기. 가위바위보. 자, 첫 번째 주자 최진원 출발. 근데 여기 고기 안 파는데? 아, 저희는 한 시간을 기다려서 마트에 들어왔는데 꼭 여기에는 저희가 살 수 있는 고기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또 떠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여행이죠, 그쵸? 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저는 이제 머리를 다 말려주면 이런 머리가 돼요.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제발.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어보기로 했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순간 포착. 아, 월세를 1200만 원 주고서 네. 1년에 두 번만 온다는 월세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아, 네. 그 사람이요? 갑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도 부르고. 아, 친구인가요? 이 친구도 연봉이 22억이라던데 이게 돈을 잘 벌게 된 비결이 어떤가요? 그렇지. 그냥 입이라고나 할까? 입? 제 입으로 아... 돈을 벌었죠. 에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아... 이건 할 줄 안 돼. 요. 요. 요, 진이가 스윗. 요, 요, 우리는 지금 영덕. 요, 영덕 되게 맛있어. 요, check it out. 빨간 빛이 가득해. 사랑해. 엄청나. 자, 저희는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농협 직원분께서 추천해 주신 고깃집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올라갔어요. 원래 고기는 목살이가 삼겹살이야. 그렇지, 맞지. 아주 정확하게 알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오. 이거 약간 길이 아니야? 그렇지. 오, 어울려. 오. 카메라맨의 소질이 있을지 모르겠고 나? 맡기는데 불안해. 원래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와, 진우야 뭐 먹을래? 버섯 먹을래? 아니, 나 버섯 안 좋아해. 야, 형님 버섯 사자. 지금 버섯, 깻잎, 상추, 밥, 라면 6개 고기 샀고 룸을 저희가 2박을 좀 다른 객실로 예약을 했어요. 좀 더 재미난 여행을 위해 이제 새로운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지금 조식 먹고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가자마자 4시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이틀차 저희의 숙소입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러니까 빨리 하기 하기. 야.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바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냐? 올라와서.
제가 사실 칼질 잘 못해요. 몸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끓였다. 와. 맛있게 잘 먹고 와.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 네, 엄마 사랑해요. 이야, 짱이다. 너가 다 먹었네. 자, 소리 끝났지. 오늘 마무리해줘. 어떻게 나온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형규, 지동이 그리고 저 제가 이렇게 2박 3일로 이렇게 멀리 여행을 처음으로 왔는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딴거 양면 머리다 뜯어서 기가 기술? 어때요, 형규? 퍼펙트 하네. 퍼펙트 하네. 오늘 하루도 퍼펙트 하네. 진웅아, 오늘 하루 어때? 퍼펙트하다. 저희는 이제 씻고 오늘 하루도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은 새로운 스케줄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